선생님이랑 녹화 눌렀어요. 지금부터는 무슨 내용이에요? 2학기 중간고사 대요.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 다집시다. 경제성장하고 대중문화예요. 자, 산업화랑 경제성장이 있고요. 그 밑에는 대중문화가 있네요. 그죠? 우리 이제 뭐예요? 6월 민주항쟁까지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북한 통일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자, 경제성장과 발전 50년대요. 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 나서 53년에 종전이 됐죠. 휴전은 뭐 대충 53년이라고 보세요. 그죠? 미국의 원조로 전후 복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을 했어. 그죠? 식량난 해소랑 소비재 산업 발달에 도움을 주었어요. 미국의 원조로 일단 당장의 식량난, 그 다음에 소비재 산업.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켜 농가에 타격을 줬어요. 참, 미국이 참 우리나라에 영향을 너무 전쟁도 나게 했고, 그죠? 미국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죠? 정치도 좌지우지하고, 힘없는 나라들 쳐들어가기도 하고, 맞죠? 우리나라는 뭐, 여기 하려는 대로 하고, 눈밖에 날 수도 없고, 현실이 그래요. 정확하게 보면. 힘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세계, 지금, 지구상에 좀 위험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죠? 전쟁하고 있는 지역들 한막 20곳 정도 되잖아요. 다왜 전쟁해? 내란이 일어나. 내란이 일어나면 어디가 간섭을 해, 꼭? 외국에서 간섭을 하지. 그죠? 주변 국가에서. 종교 때문에 이웃 국가, 이권 때문에. 그지? 센 나라들. 러시아, 미국. 아주 골고루 거기 관련 안된 나라가 없어. 두개 나라는.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300산업 볼게요. 세계가의 300산업 보죠. 미국이 제공한 대표적인 원조 물자예요. 원조한 물자예요. 뭐예요? 밀이에요, 밀. 원당, 면화. 원당은 이 설탕을 얘기하나 봐. 얘를 가공하는 거. 밀을 가공해서 제분. 밀가루를 만드는 거죠. 원당은 제당, 설탕이죠. 면화를 해서 면방직, 그죠? 난닝구 만들고, 그지? 빤스 만들고 그러는 거를 얘기해요. 이거를 뭐예요? 요 원료로 요거를 만드는 것을 300산업이라고 그런다. 그게 언제다? 50년대다. 전후 복구 사업 300산업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지금 뭐 이게 말이 많던데 이거 원장님도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어. 미국산 밀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GMO 이게 페이스북에도 계속 나오던데. 저거랑 미국산 아무튼 나도 이제 과자나 이런 거 줄여야 되겠다. GMO예요. 미국산 밀가루, 미국산 그 기름으로 두부도 만들고, 아니 미국산 콩으로, 그지? 콩,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이지. 웬만한 과자랑 웬만한 식용유랑 웬만한 두부 같은데 다 저거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빵하고, 그지? 이게 주위가 이게 암덩어리래. 이게 종양이 뭐야? 암덩어리지, 그지? 이, 좀, 검증이 안 돼서, GMO, 유전자 조작한 이런 밀, 콩, 옥수수, 그지? 너네도 되도록이면 먹지 말자. 미국산 밀, 콩, 옥수수 있잖아. 그걸로 들어간 거. 이, 예를 들면 두유 같은 거 보면은, 수입산이라고만 돼 있어. 어느 국가 건지가 안 보여. 대도 써 있고, 응? 대부분 이쪽을 봐야 되니까, 그지? 응? 그런 거 아닌 것만 이제 골라서 먹도록 해. 엄마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육성, 수출 주도형 정책 볼게요. 이 녹색별 볼까요?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경제발전을 위해 실시한 계획이에요. 5년 단위로 추진됐어요. 지금 60년대라고 했잖아요. 62년도에 1차예요. 그러면 5년 단위로 여기 5년 더하기 플러스 5 하면 7 되는 거잖아요. 그죠? 7에다가 또 플러스 5 하면 또 이게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3, 4차에 마지막엔. 일단 돈이 없으니까 해외 자본을 유치합니다. 그걸로 뭐를 해요? 경공업을 갖다가. 그죠? 그다음에 수출을 해야 되겠죠? 외화를 만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란 뭐예요? 이런 고속국도, 뭐, 무역단지, 그죠? 요런 거가 없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건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는 경공업 3, 4차에서는 뭐예요? 중화학이에요, 중화학.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 그죠? 한강을 좀 만져주는 거야. 경제성장 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 4차, 그죠? 3, 4차는 묶었어, 그죠? 5년 단위, 62년도부터 62년도니까 67, 67 다음에 72, 그죠? 경공업을 육성해요. 1차에서 경공업을 육성했어요, 그죠? 수출 주도형 정책이야, 그죠? 수출 많이 하면 중소기업에다가 뭐 만불 수출 기념탑, 뭐 2만 불, 5만 불, 막 대통령이 표창을 막 남발했어.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고, 그죠? 되게 수출 많이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깎아줬겠죠? 수출 많이 하는 그런 회사에다가는. 70년대 볼게요. 70년대는 아까 72년도에 뭐예요?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3차, 3, 4차에서 뭐였어? 중화학공업이라고 그랬죠? 자, 철강, 화학, 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 주도형 정책을 계속 지속합니다. 고도 성장을 하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을 이뤄요. 이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은 어때 경제 성장률이? 2%, 0%, 뭐 이렇게 지금 이래요.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 낮으니까 더 살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지? 경제가 그 정도 성장해가지고. 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100억 달러. 그렇지만 70년대에 뭐다? 석유파동으로 경제위기. 석유파동 볼게요.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가를 올려 발생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예요. 73년하고 78년이에요. 지금 석유 갖고 장난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응?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미국에서 군함 끌고 가갖고 또다 그냥 불바다 만들어. 그지? 걸프전 같은 거또 해. 미국이 그런 나라야. 자기네 나라에 조금만 피해가 되면 명분 아무거나, 그지? 후세인 잡는다고 아주 그냥 후세인만 잡으면 될거 아니야. 그지? 며칠 만에 걸프전 때, 그지? 며칠 만에 이라크군을 무력화시켰어. 며칠 만에, 100시간 만에, 3일 만에 전멸을 시켰다고 군인을. 근데 그게 3일 만에 끝났나? 다 죽였어. 한마디로 그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였어.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 그지? 어쩌면 후세인 잡는다라는 게 아니었죠. 그죠? 무서운 나라야. 그죠? 무서운 나라요. 자, 힘 없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요. 잘 생각해야 돼. 러시아도 그러고 중국도 그래. 일본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착한 나라가 없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고 전쟁 내는 거 일도 아닌 걸로 생각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큰 나라들은. 자. 70년대에 중화학이었다. 고도성장을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두 차례의 석유 파동도 있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을 했다. 자료 1번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 볼게요. 아까 70년대가 여기죠. 자료 한번 볼까? 60년대는 거의 그죠? 그 멈춰 있죠. 멈춰 있죠. 각도가, 기울기가 그죠? 그렇지만 70년대는 고도 성장이요? 이거는 그래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봐봐요. 이 1인당 국민 소득이 거의 없다가 이거는 획기적인 거야. 그래도 목돈을 잡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요. 맞아? 획기적인 거야. 이게 씨앗이 돼서 여기 이때 뭐예요? 이때 뭐예요? 88올림픽이 있었죠? 나라 선전도 하고 쭉잘 살게 된 거야. 지금은 어때요? 이게 어떨까? 이게 어떨까? 이래, 지금. 이게 이래. 더 떨어졌다고. 우리나라는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어요.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했어요. 수출 주도형 정책을 지속했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연평균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대단한 거죠. 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만큼? 1000달러예요, 1000달러. 지금 우리나라 3000 가나요? 그 정도 갈 거예요. 그럼 뭐해? 그 대기업에서 외국에, 그지? 무슨 전자에 공장이 있고, 거기 직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가? 그 회사의 주주들이 누구야? 부자들하고, 그지? 대주주하고, 외국 회사들, 그지? 거기에 수출 많이 하면 뭐 하나? 돈 많이 벌면 뭐 하나? 우리랑 상관 있나? 없어요. 그 옛날에 자국에 있는 공장들 다 있을 때랑은 좀 틀려요. 그걸로 우리나라 잘 사네. 우리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그걸 빼고 본다면 그저 이거는 뭐 그다지 즐거워할 일만은 아닐 거예요. 이게 언제 거야? 에이,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잘 나갔었어. 룩셈부르크가 이따만큼이에요. 1000만, 10만이에요? 10만? 지금 12만, 13만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2만 2천이었네요. 12년도에. 그죠? 비슷하죠? 그죠? 2만 2천 정도 나오죠? 맞아요? 그거 봤고요. 80년대는 삼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합니다. 삼저 호황 볼게요. 삼저 호황. 80년대 중반 이후로 국제적으로 나타난 저유가. 기름값이 싸면 우리나라 확실히 좋죠. 저금리, 저달러 현상에 우리 경제가 호황을 누렸대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예요. 이게 뭐예요? 삼저호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출할 환경이 훨씬 더 좋은가 봐요.
자, 80년대에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 발달합니다. 반도체라든가 전자,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그죠? 자동차, 전자, 반도체예요.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고 그래요. 경제 성장으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높아졌어요. 그죠? 민주화 요구가 80년대. 80년대는 누구야? 전두환이란 말이야. 88년에 노태우 된 거였잖아요. 그죠? 90년대예요. 그죠? 88년에 노태우니까 그거 끝나고 누가 된 거예요? 김영삼이죠. 그죠? 김영삼 된 거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OECD에 가입합니다. 우리 눈, 저기 귀 따갑게 듣죠? OECD보다 수준이 이건 낫대니, 그지? 회원국 뭐 평균 뭐 이런 거 따지는데요. 자, 우리나라 이런 등수를 보세요. 이런 등수를. 이 위에 이렇게 돈 많은 나라랑 돈 많이 버는 나라랑, 그지? 응? 어떻게, 야, 12만 버는 애랑 우리나라 2만 버는 애랑 같냐? 같아? 틀리죠? 야, 2만 2천하고 3만 3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야. 왜? 우리 만천만큼 걔네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저 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야. 수입은. 그지? 조금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저런 남는 돈으로 우리나라보다 남는 돈으로는 그죠? 투자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야. 흉내내면 안 돼. 왜 이 유럽 국가들 이런 거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뭐 덴마크, 스웨덴 뭐 이렇게 뭐 부러운 거 나오면은 이런 나라들 것만 이렇게 나오대. 그지? 이게 되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랑 뭘 비교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죠? 우리나라는 어디 거 비교해야 돼? 수입이 비슷한 이런 나라. 그리스, 뭐야, 뭐, 뭐라고 쓴 거야? 영어도 아니라서 힘드네. 자, 보도록 합시다. 외환위기가 발생했어요. 언제? 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어요. 외환위기. 97년 말에 맞은 거예요. 말에 맞은 거예요. 일부 대기업에 뭐예요? 과도한 부채, 또 방만한 경영. 분명히 회사나 뭐를 할 때는 뭐 해야 돼? 자기가 은행에서 빚을 꿀 때도 얼만큼 꿔야 돼? 자기가 갚을 수 있을 만큼 꿔야 되는 거지, 그지? 내가 망해도 어때야 돼? 내 재산을 털어서 그걸 메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빚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줬냐면 은행들에서 이 회사한테는 딱 그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몇 배, 열 배를 더 주는 거야. 빚에 빚을 주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전체가 다 무너진 거야. 과도한 부채, 방만한 경영 때문에 그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 망하면 다 망하는 거야. 무역 적자. 자, 외국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합니다. 우리나라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다가 여기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한국 요새 위험하대. 그러면 다 회수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 방에 간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환율이 폭등합니다. 환율 폭등. 저런 걸로. 당시 국민들은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금무기 운동을 했어요. 금무기 운동. 야, 똑바로 앉자. 그 팔 치고 앞에 봐. 금무기 운동을 했었어요. 언제? 90년대예요. 97년 말이라고 그랬어. 97년 말에 외환위기라고 그래요. IMF에 뭐를 받았어요?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았어요. 긴급구제금융. 여기가 대빵 고마운 데라서 긴급 구제 금융을 준 거니?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여기에 가입을 했었어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야. 해마다 막대한 돈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응?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자, 그걸 받아서 아무튼 살아난 거예요. IMF의 돈을 받아서.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는 어떻게 됐니? 이걸 줬는데도 안 살아나고, 유럽에서 계속 꼬조도 못 살아나고, 그죠? 그래갖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유럽 국가에서 지금 유로 걔네 그 회원국이잖아요, 그죠? 쟤네 그냥 망하게 냅두면은 그 여파가 자기네들한테 오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봐요. 김대중 정부의 개혁, 산업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했어요, 대량 해고. 실업자가 증가했어요. 비정규직이 늘어났어요. 비정규직이 늘어났어요. 산업 구조 조정. 옛날에 IMF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잖냐, 그지? 옛날에는 뭔지 알아? 아니야. 은행 직원. 은행 직원이 짱이었어. 공무원보다도 더 좋았어. 왜?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회사에서 잘리는 건 없었어. 무조건 정년퇴직까지 갔었거든. 그지?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아까 외환위기가 왜 생겼다고 그랬어? 방만한 경영이야. 회사에 나가는 인건비가 너무 많은 거야. 부장님, 과장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월급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 그지? 제대로 운영이 될수 없었던 거지. 그죠? 그죠? 이익이 나게끔 운영을 해야지 그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직원들한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골마 터진 거라서, 그지? 칼을 댄 거죠. 대량 해고, 실업자 증가, 비정규직이 늘어났어요. 왜? 회사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할수 없이 이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자, 외국 자본을 유치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에 이 긴급 구제금융 받은 거를 어떻게 했어요? 조기 상환했어요. 조기 상환했어요. 몇 년까지 갚어 이랬었는데 조기 상환했어요. 2000년대 이후 볼게요. 반도체, 휴대전화, LCD,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뭐라고? 첨단 산업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합니다. 여러 나라랑 FTA를 체결합니다. 그죠? FTA가 뭐예요? 국가 간 물자 서비스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거, 자유롭게. 말이 자유로운 거지. 그지? 좀, 장사 좀 서로 해보려고 하는 나라끼리 맺는 거야. 이만큼 사줬으니까 이만큼 팔아주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두 나라한테 이득이 될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이득은 됩니다. 많이 체결하면 좋겠지, 여러 나라랑. 그치? 그래서, 무역액, 거래액이 늘어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매출이 너무, 일단 매출을 키워야지 영업이익이 많이 생기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그치? 자, 경제대국으로 성장합니다. 경제성장 변화,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 볼게요. 산업화랑 도시화 볼게요.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야, 정신 차려. 자, 산업화랑 도시화 볼게요. 이제 요 대목이 아니라 다시 하는 거야, 이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입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겠죠.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면 도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농촌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반대로, 도시 문제랑 반대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자료 2번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도시 인구는 늘어나고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뭐? 급격한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쓰네요. 급격한 산업화, 급격한 도시화를 겪었어요. 산업 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뭐예요? 1차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그저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했어요.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어요. 이에 따라 도시에서는 도시 문제가 발생하죠.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가.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 인구 고령화 현상. 그죠? 이게 발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1년 치 거예요.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어떻게 교통 발달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화가 됐어요. 하루 만에 갈수 있어요. 그지? 비행기표 사면 하루 만에 갈수 있어요. 그죠? 통신이 발달했어요.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 보편화가 됐어요. 복지 제도가 실시됐어요. 건강보험제도, 이건 최악이죠. 국민연금제,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주 최악이죠. 그죠?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돈을 강제로 후진보험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걸로 여기에서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먹여 살리고, 그지? 일안 하는, 그지? 그리고 여기서 운영하는 기금이 어떻게 돼? 적자래. 어마어마하게 적자래. 이런, 욕 나와, 안 나와? 거기, 그거 가지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돕는단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아니, 그지? 불쌍한 사람 돕는 거는 어떤 재원으로 해야 돼? 중앙정부 재원으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누가 이거 갖고 그딴 짓을 하래? 욕 나오는 대목이죠. 기초생활보장법,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 돕는 거 맞아요, 그죠? 와, 요새 TV에서 보면 무슨 교직원 공제 왜 무슨 TV로 광고도 하대? 본 사람. 봤지? 그거 왜 하냐? 교직원 공제는 뭐냐? 공제가 뭐야? 군인 공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끼리 일종의 노조 같은 건데, 거기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지? 그걸 나중에 퇴직했을 때 연금을 대빵 많이 주는 거야. 아, 좋아. 근데 거기 왜 국가 지원을 받냐? 우리 국민연금 받죠? 국민들이 돈, 국민연금에다 냈을 때몇살 되면 타는 돈하고 교직원 공제에서 받는 거랑 두세 배 차이 나면, 네배 차이 나면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안 되지. 그거 다 어디로, 어디서 들어가는 거야? 적자라며, 지금 공무원 연금. 그지? 그래서 한달 전에 국회의원 한두 달 전에 그렇게 싸운 거 봤어? 못 봤어? 봤죠? 2조씩 나요, 1년에 적자가. 여유가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면 좋지, 그지? 근데 2조 원씩 적자인데 줘야 돼? 형평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볼땐 뇌가 없는 것 같아. 자꾸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혈세 그냥 막 세금 나가는 거, 그게 눈 뜨고 본다라는 게 나는, 어느 특정 집단에다가만 그렇게 혜택을 주고, 손을 못 댄다라는 게, 이거 웃긴 거야, 이런 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거 진짜예요. 정말로. 순수한 중앙정부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피 같은 진짜 가장, 진짜 중산층, 하층, 이 사람들 돈 떼다가 그걸로 이런 짓 하는 거는요, 정말 천벌을 받습니다. 정말로. 좀잘 보세요. 노동자, 농민 문제 볼게요. 노동자 문제,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었어요. 정말 열악했어요, 옛날에는. 전태일 분신 사건이 70년대요. 그래서 노동 문제가 대두됐어요. 활발한 노동 운동을 전개해서 최근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등장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죠. 그죠? 이런 계기가 없으면은 좋아지진 않아요.
농민 문제 볼게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과 문화 격차가 심화됐어요.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전개합니다. 농촌 근대화에 목표를 뒀어요. 80년대 이후 외국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민 운동이 활발해졌어요. 최근에는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죠. 세계화로 인한 경쟁력 확보 문제가 대두돼 있어요.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70년대 박정희 정부가 한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농촌 근대화 운동이에요. 뭐를 강조했어?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했어요. 구호가 적어야 외워야 돼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농촌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를 추구했어요. 맨날 보면은 그냥 그 옛날에 하수도 시설 없잖아, 그지? 비 오면 이 물길 맨날 청소하고 거기 내려가서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뚝 만들고 자갈 줍고 잡초 제거하고 이거 맨날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걸까?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야?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거지, 그지? 강제 동원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강제 동원된 거야. 날마다, 그지? 이 군부 군인 정신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알았죠? 그죠? 대단한 거죠. 아무튼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발달한 거는 맞기는 해요. 방법, 그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강제로 했던 거예요, 강제로. 알겠죠? 자, 대중문화는 5분 남았는데 빨리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60, 70, 80, 90이 있어요.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어요. 태능선수촌도 만들었네요. 70년대는 청바지, 통기타가 유행했어요.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거네요. 70년대니까 박정희 정부 때죠. 유신 체제 시기 정부가 금지곡을 지정했어요.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도 했어요. 젊은이들은 청년 문화를 통해 저항 의식을 드러냈었대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누구지? 모스크바 올림픽이었나? 최근에 이걸 한 적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면 되죠. 내가 맞췄다. 아, 모스크바 몬트리올 올림픽이구나.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양정모 선수. 쏘라. 레슬링. 몬트리올 올림픽이야. 모르겠다. 지정도 봅시다.
80년대는 칼라 텔레비전 보고 프로 스포츠 그죠? 야구 같은 거 서울 올림픽이에요. 90년대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우리 대중문화가 확산됐어요. 한일 월드컵 2002, 평창 동계올림픽 2018 아직 안 돼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